오늘은 TV에 나오는 아저씨를 그려볼게요. 사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귀엽게 생겨서. 일단 물붓으로 크게 붓등을 이용해서 물을 좀 많이 붓에 물을 좀 많이 담고 머리까지 붓 잘 돌리면서 눈썹까지도 넉넉하게 발라주고 붓 돌려서 형태 잡아주고 주름인 모양은 붓끝으로 요렇게 살짝 발라놔도 돼요. 물통 잘 쓸고 내리고 눌러서 물통 잘 쓸고 내주고 끝까지 물통을 끝까지 물통 남는 거를 끝까지 이렇게 썰어서 적당한 자리로 갖다 놓고 적당한 자리에 갖다 특정인이어서 이게 안 닮으면 안 되니까 형태를 집중 있게 봐야 돼. 항상 턱하고 목하고 같이 발라주세요. 이빨은 한번 눌러줘.
물 부시니까 물이 많아서 오래 바를 수 있죠. 또 갖다 놓고 여기다 한번 넣어줘. 물이 흘러내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흘려 내려오는 걸 잘 활용해서 끌고 내려오면서 형태를 봐주고 끌고 내려오면서 또 형태 봐주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끝까지 형태 봐주고 이걸로 수염 부분, 코가 수염 부분도 해서 이거 머리카락을 발라봅시다.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 가까운 부분부터 발라주세요. 붓끝으로 모양도 좀 만들면서 큰 구조의 결도 한번 시원하게 바르고 내리고 반복해서 해도 별로 안 일어나죠. 물이 좀 빠졌을 때 뒷부분에 머리를 칠해주세요. 요새 물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눈썹도 톤을 잡으면서 발라주세요. 여기가 제일 어둡죠? 왜냐면 눈썹에 뼈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? 안화상륜기라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마뼈를 인식을 안 하면 눈썹에 털만 그리다 보면 이게 창구처럼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하이라이트도 뼈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. 힘 조절 잘해서 눈썹이 이렇게 피부에서 나오게 그려주세요. 경계 안 지게요. 이런 데는 경계가 좀 지죠.
근데 요런 데는 경계가 안 지잖아요. 피부에서 나오잖아요. 머리도 그렇고. 그럼 눈썹이 지금 통이 생겨서 밑에 구조하고 같이 움직이죠. 머리카락을 발라놓으면 항상 이런 머리 밑에 그림자 머리가 진하다 보니까 이 경계가 이 피부색하고 경계가 많이 져서 빨리 밑에 이 그림자를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. 이쪽 눈썹도 잘 맞춰서 힘 조절 잘해서 연한 거는 연하게 두껍고 진한 건 두껍고 진하게. 역시 요 밑에는 좀 어두우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발라도 돼요. 물이 빠졌으니까. 이게 눈썹의 모양도 그 사람의 인상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나름 집중해서 그려줘야 돼요. 가늘고 잔머리가 앞머리가 많아서 물이 빠졌을 때는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잔머리를 앞머리를 그려주세요. 그리고 뒷머리도 그려주세요. 물이 빠졌을 때는 뒷머리도 그려주세요. 경계가 지면 안 되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. 엄청 많아요, 그죠? 오빠 머리가 헝클어져서 엄청 많아요. 볼에 핑크색을 한번 띄워봐. 여기 랩 핑크색. 좀 더 핑크색. 코에도 코 앞부분에도 좀 채도가 높은 색을 한번 발라주고 울붓으로 여기도 핑크색을 한번 턱도 한번 잡아줄게요. 여기 구각 하지근 쪽에 근육이 좀 통통하죠. 여기. 이게 사람의 근육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근육 모양이 다 다르죠. 계수니까 여기 앞부분에 좀 튀어나오죠. 이붓으로 아까 얘기한 머리카락 밑에 그림자를 좀 그려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아까 피부 들어갈 때 좀 진하게 들어가도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피부색이 많이 또 밝아지니까 머리카락은 하얗게 비워놓는 게 좋겠어요. 딱 닦아주는 게 좋겠어요. 어떤 게 좀 머리카락 같을까요? 닦는 거. 근데 비워놓고 닦아야지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. 생으로 다 닦은 것보다는, 그죠? 예, 좀 비워놓고 이렇게 닦아주고, 그리고 나중엔 또 화이트도 써도 돼요. 받는 부분이 다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. 그죠?
이렇게 하면 돼요. 비워놓은 부분에다가 비워놓을 때도 형태를 잘 보고 비워놔야 돼요. 그죠? 그리고 뭔가 이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있겠죠. 이렇게 사이사이에. 그죠? 지금 요거는 드로잉 붓질이에요. 물을 줄였죠. 물을 줄여서 이렇게 붓을 납작하게 만들고 붓 방향을 돌려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좀 영원히 지는 이제 드로잉 붓질 할까요? 여기까지 물붓이었어요. 덩어리 내는 붓. 이분은 눈알이 좀 갈색이에요. 지금 안 닮으면 실망할 것 같아서 지금 담그려고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. 약간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어가지고 눈꺼풀의 두께가 좀 보이죠? 확실하게 보이죠? 눈꺼풀의 두께가. 조그만 쌍꺼풀도 있네요. 그죠? 네, 이게 속쌍꺼풀이라고 하는 건지. 눈꼬리는 좀 길게. 이제 홍채는 조금 밝죠. 이게 눈은 항상 그 눈매를 그린다고 생각해야 돼요. 사람의 눈매 있잖아요. 눈 주변까지 다 닮아야지 돼요. 눈의 이런 모양만 닮는 게 아니라 눈썹 포함해서 눈을 싸고 있는 안용근도 있잖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속눈썹은 좀 떼어서 점막 밑에다 그려줘야 돼요. 그죠? 끝까지 붙이면 안 돼요. 뭔가 항상 주변도 같이 그릴 게 있으면 같이 그려주세요.
그런 기술로 톤을 더 만들면 더 연결. 그런 기술도 이렇게 방향을 결대로 그려주세요. 이렇게 그리다가 바로 이렇게 돌려줬어요. 그 드로잉 붓질은 작은 구조 결의 방향을 방향대로 붓을 잘 돌리기만 하면 돼요. 네, 관찰해서 붓을 잘 돌리고 힘 조절 잘하고 그죠. 코가 중간에 갈라져 있네. 특징이네.
자, 옷은 물붓으로 시원시원하게 발라주세요. 물을 좀 많이 해서 시원시원하게. 자, 물붓으로 시원시원하게 옷을 만든 다음에 도랭 붓질로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조여주세요. 자, 앞부분부터 얼굴의 밀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. 도랭 붓질은 물붓으로 큰 면을 바른 것을 더 섬세하게 연결하고 더 구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목적이죠. 뭔가 좀 디테일해졌죠. 어깨가 돌아가는 끝까지, 끝까지. 중간에서 시작해서 여기 뒤로 가니까 톤도 빠지고 채도도 살짝 떨어뜨렸는데 지금 옷을 진하게 발랐더니 이 목 끝이 대비가 돼서 너무 밝게 보이죠. 이럴 때는 한 번 더 목을 좀 말아서 대비를 줄여주세요. 뒤로 가게. 목 안의 구조도 얼굴 못지않게 엄청 중요하죠. 목과 어깨는 얼굴과 몸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목을 밋밋하게 하면
목 안에 있는 구조를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목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잡고 물론 얼굴보다는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잡아야겠지만 그래도 있는 구조는 설명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어깨와 가슴으로 잘 연결해 주세요. 이렇게 이 정도에서 가슴으로 연결되죠. 손을 좀 많이 댑니다. 그리고 턱은 목보다가 딱 당겨 나와서 저는 이제 턱은 좀 긴장감을 주게 그리고 어깨는 편안함을 느끼게 그리라고 주문을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얼굴과 턱과 얼굴과 목과 어깨, 가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연결되는 느낌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눈, 코 떨어보고 얼굴 떨어보고 그 다음 뭐 턱 그리고 목 그리고가 아니라 그리면서 사람이 이렇게 잘 연결되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턱은 긴장감, 어깨는 편안함 당겨줘 뭔가 거의 다 그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머리카락은 물론 지금 조금 밀도가 약한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많이 묘사한 것보다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앞부분만 조금 디테일 잡아줄게요.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좀 더 닮은 부분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